2000년 2차 붕괴가 일어나고 몇 년 후 차가운 실험 캡슐에서 한 소녀가 이 불완전한 세계에 깨어난다. 소녀는 이름이 없었으며 K423이라는 싸늘한 번호로 불렸다. K423은 오토가 키아나 카스라나의 유전자와 공간의 율자 시린의 유전자를 융합해 탄생시킨 산물이었으며 율자 고아는 새로운 신체에서 의식을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율자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 기대를 받는다. 2007년 지크프리트 카스라나는 은밀히 실험체 K423을 빼돌렸지만 도주 중 천명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크프리트의 친딸은 이 사건 이후 행방불명된다. 지크프리트는 K423을 거둬 극진히 보살폈지만 절대 딸의 이름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느 날 다친 지크프리트를 지키기 위해 K423은 무기를 들고 그를 대신해 붕괴수에 맞선다. 어린 영혼이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운 첫 번째 선택이었다. 지크프리트는 소녀에게 감동해 키아나 카스라나의 이름을 주기로 한다. 그리고 그와 소녀는 카스라나가의 후대로서 반드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한다. 그날 소녀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받았고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일까? 2010년 키아나의 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율자의 인격 역시 처음으로 깨어나 막 그녀를 향해 펼쳐진 선의의 세계를 분노의 화염으로 불태웠다. 키아나를 지키기 위해 지크프리트는 샤마시의 심판으로 공간의 율자를 억눌렀지만 그 역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지크프리트는 자신이 율자 인격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키아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선택을 한다. 소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다 준다고 생각했다. 허나 아버지와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고 세계의 아름다움을 늘 믿어왔다. 붕괴가 일어난 창공시에서 번개의 율자가 되어버린 라이덴 메이를 만났음에도 손을 내밀어 그녀를 구하려 한다. 창공시를 탈출하던 중 키아나와 메이는 히메코에게 구조됐고 성프레이아 학원으로 보내진다. 소녀의 떠돌이 운명이 드디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가족 같은 동료를 만났고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을 위해 싸우겠다 맹세한다. 소녀는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벽변은 무자비한 발걸음으로 소녀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음침함의 씨앗이 따뜻한 세월의 어두운 면에 조용히 싹을 틔웠다. 또 다른 의식은 키아나가 동경하는 아름다움을 또다시 무너뜨리려 했고 꿈속에서 끊임없이 그녀의 인지를 잠식했다. 결국 키아나의 모정에 대한 갈망이 율자 인격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환상을 만들어 키아나가 제2차 붕괴로 희생된 어머니를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환상이 깨지고 다시금 행복을 잃는 순간 키아나는 무너졌고 율자 인격이 각성하게 된다. 후카는 키아나를 천명본부로 데려온다. 소녀의 운명이 또다시 그 차리찬 실험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가 탄생했을 때처럼. 다만 이번엔 달랐다. 다시 태어난 그녀를 본 오토는 다시 한번 공간의 율자의 강림을 갈망한다. 오토가 예상했던 대로 성프레이아 일행은 키아나를 구하기 위해 반기를 들고 넥엔트로피와 연합해 천명본부를 공격한다. 그가 바라는 것은 이들이 키아나를 위해 선택한 도박이었다. 이 깊은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희생이 키아나의 감정을 자극해 율자 인격을 억누르고 최후에는 키아나를 율자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주리라. 공간의 율자가 각성하고 강력한 힘 앞에 성프레이아와 넥엔트로피는 고전한다. 결국 키아나를 구하기 위해 살신 슈트, 진홍의 기사 월식을 입은 히메코가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공간의 율자를 쓰러뜨렸고 붕괴 에너지를 억제하는 약물인 살신의 창을 율자 체내에 주입한다. 그리고 히메코는 허수 공간에 빠진다.
율자인 소녀에게 동료와 선생님이 맡긴 사랑과 신념은 너무나도 무거울 뿐이었다. 깨어난 후에 키아나는 천공씨를 떠돈다. 붕괴수와 망자는 그녀를 쫓았고 율자의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 고통과 슬픔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기에 실험체 K423 율자의 그릇, 모든 존재에게 불행을 안겨다주는 근원. 하지만 자신이 사라진다고 이 세계와 자신이 행복해질 것인가? 소녀가 율자와 함께 사라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후카의 의식이 그녀를 막아세웠고 율자의 부활을 막는다. 그렇게 소녀는 깨닫는다. 그녀를 위해 희생한 선생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것이 세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키아나는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운명과 싸우기로 한다. 후카의 도움으로 키아나는 점차 율자의 인격을 억제하는 법과 율자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녀는 천궁시의 레인저가 되어 파멸될 도시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싸웠다. 키아나는 천궁시의 붕괴 재난이 공간의 율자가 일으킨 대붕괴의 여파가 아닌 요르문간드라는 조직이 뒤에서 교묘히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근원은 소름끼치는 음모, 성은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천궁시는 이 계획이 일으킨 재난에 파괴될 운명을 맞이한다. 천궁시를 구하기 위해 키아나는 요르문간드가 설치한 붕괴 에너지 폭탄을 옮겨야만 했다. 소녀는 율자 인격이 신경 하나하나를 찢고 붕괴가 피부를 침식해도 히메코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 불완전한 세계를 바꾸기 위해 그녀는 천궁의 밤하늘을 가르는 유성이 되어 폭탄을 대기권으로 밀어내 이 도시의 운명을 바꿨다. 혼수 상태의 키아나는 듀란달에 의해 북아프리카 실험실로 옮겨진다. 공간의 율자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된 키아나는 제2 신의 열쇠를 가동하기 위한 핵심 열쇠였다. 그러나 또다시 누군가에게 운명을 휘둘리기 싫은 소녀는 천명 실험실에서 도망쳤고 후카 의식의 보호 아래 케빈의 추격도 피할 수 있었다. 소녀는 창공시의 폐허로 돌아온다. 이곳은 그녀가 모두와 만났던 출발점이자 자신의 마지막 귀착점이 될 곳. 율자 코어의 침식으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녀는 직감한다. 키아나를 데리고 오기 위해 메이도 창공시로 향한다. 키아나는 동료와 다시 만날 날을 수없이 상상해왔다. 지금에서야 그 소원을 이뤘지만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창공시의 붕괴 에너지는 상승하고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도시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했다. 소녀는 항상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음에도 괜찮다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홀로 모든 고통을 짊어졌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다 시들어버린 그녀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키아나를 구하기 위해 메이는 케빈과 거래를 한다. 새로운 정복의 보석이 메이의 체내에 응결됐고 그녀는 다시 한번 번개의 율자가 되어 요르문간드와 손을 잡는다. 키아나가 이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지만 자신의 과거와 작별해야만 눈앞에 소중한 사람의 내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메이는 알고 있었다. 메이가 자신을 떠난 후 키아나와 브로냐는 후카가 남긴 율자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태어산으로 향한다. 의식의 율자가 깨어났다는 것을 모른 채 의식의 율자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키아나는 사명에 갇혀 고독한 일생을 보낸 후카를 보았으며 후카는 의식의 율자를 봉인하기 위해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다. 소녀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이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히메코도 그랬고 메이도 그랬고 후카도 그랬고 소녀도 그랬다. 하지만 이건 모두가 기대하던 아름다움이 아니다. 이 불완전한 세계를 모두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꿔놓기 위해 소녀는 예전과 같이 홀로 싸우지 않고 자신을 믿어주는 모두와 함께하기로 했다. 천인 율자가 만들어낸 지배극장에서 키아나는 드디어 운명과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된다. 소녀는 자신의 운명, 자신이 공간의 율자와 함께 실인 인격의 연장선에 있다는 운명을 직시하고 받아들인다. 공간의 율자는 세계를 증오하는 실인의 일면이며 자신은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태어난 또 다른 가능성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수많은 타인으로부터의 선의는 가능성을 싹틔우고 그녀를 K-423에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발키리로, 모두의 앞을 밝혀주는 키아나 카스라나로 거듭나게 했다. 소녀의 운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자.